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각각의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세 지역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확대 운행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광역 지자체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용 대상은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 기간으로 정하고 요금과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며 이 동안에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 요금을 적용합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12·40억 원을 투입해 서울형 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를 시행합니다.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는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의 변화까지 고려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에는 총 25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월 5일까지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25개의 보조 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보조 사업자 상황에 맞춰 1월에서 2월 중 워크넷과 서울 일자리 포털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보육교사 대비 영아 수를 축소한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16개 신규 지정하고 2026년까지 총 370개소로 확대합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 비율을 1대 2 또는 1대 3으로 축소한 시설입니다. 출생 후 18개월까지 영아가 입소해 1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령별 영아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과 이유식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군에 335개를 운영 중이며 점차 확대해 2026년까지 35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영세아의 신체 인지 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